파란 장미의 꽃말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파란 장미의 꽃말은 그래, 내가 아는 그 아이는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디 대회에 나가든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상을 받는 사람. 야, 나 이번에도 상 받았다! 맨날 네가 상을 싹 쓸어 가니까 우리가 참가를 못하는 거야. 뭐래, 못하면서 메롱메롱. 너 진짜? 너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이루어졌다. 너의 첫사랑도. 그래서 왜 불렀는데? 그게 말이야, 나 사실 예빈이 좋아하는데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예빈이랑 친하잖아. 어이, 뭐야? 천하에 진호씨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박이네! 아, 근데 그거 예빈이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아, 야, 진짜? 놀리지 마라. 아, 그래서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나 주아님께서 기꺼이 너희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오늘 떡볶이 사라.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아싸, 떡볶이! 그리고 파란 장미의 마지막 꽃말처럼 넌 첫사랑이 이루어졌다. 에비나! 응? 그 있잖아, 나랑 사귀어줄래? 정말? 진짜로? 그 꽃 나한테 주는 거야? 당연하지! 고마워 진호야.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당연하지! 랄랄랄랄라. 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나보다 훨씬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훨씬 유머러스한 예빈이가 고백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10년지기 소꿉친구일 뿐인 내가 어떻게 진호의 마음을 얻겠는가? 아니,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진호는 날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분명 이어준 아이들인데도 왜 도대체 이 답답하고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은 무엇일까? 어디에든 숨고 싶었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그 둘이 사귄 지 1년 정도 다 돼가던 날. 그거 맛있어? 맨날 그것만 먹네? 당연하지! 이게 최고라고! 저거 나도 좋아하는 건데. 그 둘을 보기 싫었다. 둘 다 미웠고 질투가 났다. 원래 이런 감정을 느낄 내가 아니었는데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그럴 생각이 나오지 않았다. 둘이 사귀기 전까진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저 웃음도 저 기쁨도 추억도 모두 내 것이었는데 짜증난다. 저 둘이 너무 짜증나 미쳐버릴 것 같다. 화난다. 저 둘이 예빈이만 없었어도 저 자리는 내 것이었는데 저 웃음은 내 것이었는데 행복도 사랑도 다 내 것이었는데. 파란 장미에 다른 꽃말도 있다. 옛날엔 파란 장미를 구할 수도 만들 수도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사랑으로 불렸다. 그렇다. 이 꽃말이 나를 뜻하는 것이다. 예빈이만 없었어도.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싫었다.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다. 방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난로를 멍하니 보고 있거나 보기 싫은 책을 읽거나 하루 종일 애들과 함께 턱을 주고받았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거나 너가 어릴 때 내 생일 선물로 줬던 인형을 안고 있거나 어쩔 땐 그 인형을 보고 이딴 거 필요 없다고 태워버리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너가 준 선물이라며 계속 안고 있기도 했다. 그날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반 친구들에게 걱정의 메시지가 잔뜩 왔지만 난 전부 무시를 했다. 특히 예빈과 진호는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를 걸었고 몇백 번씩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건 다 자기들 때문이니까. 그런데 진우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거셨다. 여보세요? 그래! 주하구나! 주하야! 진우가! 대충 내용은 진우와 예빈이가 데이트를 하던 중 공사장을 지나다가 자재에 깔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난 그 말을 듣고 아주 살짝 기뻐했었다. 만약 예빈이가 죽는다면 진우는 내 것이었으니까. 그러면 예빈이가 죽는다면 진우는 내 건가? 정신 차려. 정주아, 정신 차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얼른 병문 안 가야지. 옷 빨리 입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자세한 상황 설명은 예빈이네 어머니께 들었다. 예빈이와 진호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공사 자재가 떨어져 다칠 뻔했던 그때 진호가 예빈이를 밀쳐 자신이 대신 다쳤다는 것이었다. 예빈이는 중상을 입었고 진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셨던 진호의 아버지는 진호의 수술을 돕는 중이라고 했다. 결국 예빈이는 살짝 후유증이 남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진호는 그 상태로 3개월을 버티다 결국 생을 마감했다. 자신의 생일에 진호의 마지막 한마디 따윈 없었다. 그저 진호의 따뜻했고 행복했던 시체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추운 겨울날 내 마음속에 난로를 지펴주던 진호.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로불을 전부 다 꺼버리고 떠나버린 진호. 아마 진호,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를 도와주러 갔을 것이다. 내가 혼자 불을 피울 줄 안다고 믿으면서 아직 피울 줄 모르는데 말이다. 난 그곳에서 예빈이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원망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진우의 장례식 날 모두가 새하얀 꽃을 가지고 왔을 때 난 혼자 푸른 장미를 들고 왔다.